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 주의 마지막인 오늘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뉴스는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미국은 악재를 호재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 건수인데 딱 예상치만큼 전주 대비 4천 건 증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은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활기를 띠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노동시장이 조금 죽지 않겠나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해고가 많아진다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길에 해고된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거는 경제가 정말 안 좋다는 소리라서 당연히 증시는 빠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는 잠깐만 야 그러면은 금리 안 올리겠네 경제가 나쁘니까 금리 안 올리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며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뭔가가 이상하지만 그냥 증시는 상승할 이유를 찾고 있었다, 핑계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블랙록은 파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대표는 선진국, 특히 미국 주식은 비중 축소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블랙록이 미국 주식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신흥국은 중립으로 선진국보다는 당연히 신흥국이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블랙록이 미국 주식을 팔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은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소비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소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비가 이제 꺾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현재 저축률이 역대 최저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저축까지 깨면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한계에 도달하겠죠. 내년에 한계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깰 저축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때가 되면 당연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최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용 구매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빌려서 쓰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년 경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소비 중심의 미국은 당연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팔라는 소리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미국 주식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은 더합니다. JP모건은 증시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시나리오긴 하지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가 뭔가 봤더니 내년 하반기 금리가 6.5%까지 갔을 경우로 예상을 해봤다고 하는데 근데 6.5%는 너무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본인들의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그 확률은 무려 28%나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월가에서는 JP모건이랑 좀 다르게 그럴 확률은 한 10%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JP모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조금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려 내년에만 200bp 2%를 올려야 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내년에 우리가 지금 베이비 스텝 두 번에 끝날 것이다 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빅스텝을 네 번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도한 망상이 아닐까 28%나 될 확률은 너무나 낮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호재 소식을 보도록 할까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내년 하반기 경제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정보겠죠. 언급한 내용을 보자면 원달러 1,400원이 넘어갔을 때 이게 전부 다 위기다 난리 났다 한미통화 스와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데 결국 지금 보니까 1,300원으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반응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 경제 뉴스에서 위기다 내년에 난리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걱정이 좀 과도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어서 보자면 내년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가 되면 경제가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회복된다는 거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내년 초반부터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요즘은 조금 힘이 없지
하지만 그런데도 이 와중에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를 필두로 당연히 반도체가 좋으면 다른 기업들도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 되면 웃을 확률이 꽤나 높지 않겠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끝. 결국 파업이 15일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강대강으로 열심히 싸웠지만 정부가 너무 완강해서일까요? 화물연대 파업을 이어서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투표를 진행했는데 61%의 반대표가 나오며 결국 파업이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파업은 15일 만에 끝나게 되었고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입법하라며 기존에 말했던 걸 지켜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시끄러운 부분 남아있겠지만 전부 다 제 자리로 돌아가서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 담보대출 검토 중.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빚을 줄이고자 테슬라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당연히 짜증날 수밖에 없죠. 애초에 테슬라 주주분들이 일론 머스크 그 트위터에서 찌꺼리하지 말고 테슬라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로 맞는 말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머스크는 테슬라보다 이런 트위터에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어쨌든 머스크는 인수 당시 44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30억 달러의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또한 100억 달러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판 적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이어서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은 테슬라 주가 하락은 조금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이사회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담보대출을 또 진행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 테슬라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완성차 업계가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완성차 업계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2차 전지도 쭉쭉쭉 빠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엔솔 차트가 조금 심각하죠. 결국은 60일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 추가적 하락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쭉쭉 급등하던 LG엔솔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나 봤더니 역시나 매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월달까지는 연기금이 쭉쭉쭉 매수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랐지만 그런데 11월달 연기금은 결국 매도로 돌아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결국 고점이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니까 확인할 수 있죠. 연기금의 매동을 볼 필요가 무조건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또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도한 이유가 뭔가 결국은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업체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2차 전지 기업도 전망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장폭이 살짝 둔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먼저 팔래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매도를 하고 결국은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경기 침체 걱정이 여기까지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LG엔솔을 비롯한 다른 2차전지 주주분들의 조금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LG엔솔의 우리 사주 이 사람들은 한 사람당 몇 억씩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 근데 몇 프로씩 빠지면은 진짜 한숨이 푹푹 나올 수밖에 없고 일이 손에 안 잡힐 거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2차전지에 투자하신 기름들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기를 바라며 빠르게 또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플러스 주말 사이에 2차전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변경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공매도가 허용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때까지 코스피 201등, 202등, 코스닥 151등, 152등은 공매도를 당하지 않다가 이번에 만약에 편입이 되었다면 공매도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편입된 기업들을 관심있게 보고 여기에 공매도가 많다면은 혹시나 내 주식이라면은 조금은 매도를 해보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신규 편입된 기업은 뭐가 있는가? 바로 롯데제과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공매도가 늘어난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면 한계가 들어왔으니까 한계가 나가야겠죠. 편출은 삼양홀딩스가 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는 많은 기업이 편입이 되었네요. WCP, 성일하이텍, HPSP, ST큐브, 카나리아바이오, 디어유,
이어플로우, ISC, 인탑스, 더네이처홀딩스, 신라젠 이런 기업이 편입이 되었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 주식 중에 있다면은 꼭 공부를 새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WCP라는 기업은 공매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하락폭이 매우 큰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반면 편출은 데브시스터즈, 아프타바이오, 인트론바이오, CMG제약, AP시스템, 코나이, 카페24, R소프트, 그레디언트, 서울바이오시스,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런 기업이 편출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공매도에 시달린 기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또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아바타가 개봉합니다. 매우 뜨겁네요. 무려 3시간 12분의 러닝타임을 자랑하는 아바타 물의 길. 저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시간에서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 친구가 기대적인 이유는 바로 제작비만 무려 2조 6천억이나 된다고 하며 그리고 지금 평가가 쏙쏙 올라오고 있는데 스토리는 조금 아쉽다. 그런데 그런 단점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화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투씬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름분들이 야 요즘 기술은 어떤가 한번 궁금하시다면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VFX 관련주가 우리나라에는 덱스터라는 기업이 있겠죠. 이 기업이 핫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한우 값이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을 말하자면 인플레의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한우 값은 작년에 비해 무려 22%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아니 길이 근데 곡물가가 올랐잖아. 그러면은 소가 먹는 게 올랐으니까 소 가격도 올라야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 이 두 개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사람들이 안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와중에 풀리는 소도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완전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축산 농가에서는 곡물가는 올랐는데 소값은 떨어지고 있으니 매우 힘든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2013년처럼 줄줄이 파산할 수 있는 소값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릿은 2013년 그때는 경제 전혀 관심이 없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혹시나 그때 기억이 나신다면 아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초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온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개방이 빨라져요. 지난번에도 드라마가 중국 OTT에서 개봉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며 급등한 바 있었는데 오늘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리고 구경이 이영애 주연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중국에서 방영하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주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구경이 관련주는 키스트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바른손 이 두 개 기업이 핫하게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콘텐츠 관련주도 당연히 덩달아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진짜로 한한령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걸까요?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 먼저 끊는 건 뭘까요? 물가 부담에 지갑이 다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기리분들도 아마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갈수록 심화된다는 게 가장 심각한 건데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비싸고 고퀄리티 여기에 관련된 것들부터 소비를 줄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필라테스, 골프,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갈수록 심화되다 보니까 이 와중에 편의점 관련주는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밖에 나와서 먹으면 기본 만원이니까 그냥 5천원짜리 간단한 도시락을 먹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최소한 1, 2년간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한솥 도시락 같은 그러한 저렴한 도시락을 파는 그런 전문점이 매출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는 틱톡 금지령이 미국의 주요 주에서 중국의 틱톡을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유튜브 살리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 말고도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서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는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틱톡 금지령이 나오고 있으며 물론 미국에서 일반 주민의 틱톡 사용 금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관련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전면적 사용 금지 법안까지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알고리즘 조정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중국에서 원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 야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한국 배당은 싫어. 그렇다면 미국 배당은 어떨까요? 자 배당 수익률이 최대 9%가 넘는 미국 배당 ETF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도 우리 예적금 금리가 크게 못 오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에 배당주의 매력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미국에서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환율도 1450원에서 1300원으로 많이 하락해 환차손 걱정도 엄청나게 크지 않다는 것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가장 유명한 건 이겁니다. 월 배당인 JEPI 무려 1년 동안 9.4%의 배당이나 준다고 하니까 대단한 ETF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년 이상 배당을 준 기업을 모은 SCHD 3.5%의 배당을 주고요. 25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을 모은 NOBL 2.5%의 배당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ETF가 있으니까 키리분들이 미국 배당 ETF를 공부를 하신다면 이거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JEPI를 최근 4분기에 서학개미가 많이 모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가 많으면 배당률이 높은 게 또 관심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확실히 주가 상승이 빠르진 않겠지만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바이오.